시댁 식구들의 말에 따르면 가출을 했다는 손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날 이후 그 어디에서도 미옥 씨의 흔적이 찾아지질 않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찾아보겠다던 손녀 사위마저 얼마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상황. 결국 할머니는 직접 손녀를 찾아 나섰고 어렵게 찾아간 동네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어? 우리 애가 며느리였냐고. 며느리지 몰랐다는 거야 글쎄. 아니 시집살이였었다면서요. 같이 사신 거 아니에요? 아, 같이 살긴 살았지. 어? 근데 우리 애를 갖다가 일하는 사람을 알았다는 거야 글쎄. 노예인 줄 알았대. 노예. 손녀가 며느리가 아닌 노예로 살았다는 주장. 대체 실종 1년 전 미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가 시집살이를 했던 동네로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동네. 아이 처음에 며느리라는 얘기 듣고 모두 다 깜짝 놀랐지. 아이 어디 고원서 데려다 일 시키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들이 일 좀 도와주라고 데려왔대. 왜 텔레비전 나오는 거 왜 있잖아. 아이 어디서 저게 데려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일 시켜 먹고 때리고. 다 그거였어. 노예. 아. 노예처럼 했는 거야. 시어머니의 철저한 감시 하에 하루 종일 농사일은 물론 축사를 돌보는 일까지 고된 일을 혼자 도맡아 했다는 미옥 씨.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때리긴 또 얼마나 때리는지. 아유, 한번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렸다니까. 심지어 시어머니는 수시로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 노예로 불렸다는 미옥 씨. 동네 이장 역시 당시 그녀가 당했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집안일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해도 안 돼요. 내가 오죽딱딱했으면은 이걸로 내가 찍어서 찍어놓고 내가 저기 높은데 신고하려고 내가 찍어서 한번 보세요. 이 뭐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그가 찍어뒀다는 동영상. 아이고 이 그냥 빨리 하라고 그래. 어? 안 빨리 하라고 뭐해? 욕벌해. 그 속엔 시어머니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에 물 한 모금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미옥 씨. 불과 5개월 사이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가 속상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해 12번을 맞았는데 서고 진짜 아유 열받다 그냥. 아유 나가 죽어. 습관처럼 자행되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 또 다른 동영상엔 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억지로 며느리의 입에 밀어넣는 시어머니. 단순 폭행, 그 이상의 가혹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 난 더 이상은 못 봐.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 보는 세상에. 결국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녀는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